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 갈락탕입니다. 갈락탕, 말 그대로 갈비탕에 낙지가 들어간 그런 음식인데요. 저희 고향인 영암, 그리고 이 전남 이 서해안, 서해남부 이쪽에서 좀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들 그 찾으시는 음식이고 이쪽이 또 되게 유명해요. 네. 아, 참. 오늘은 여러분들 갈락탕을 제가 한번 좀 먹어볼 텐데 갈락탕 먹기 전에 낙지를 제가 좀 조그만 것도 좀 사왔어요. 세발낙지보다는 좀 큰 산낙지인데 예. 그래도 좀 갈락탕 하기 전에 낙지 한번 또 통으로 먹는 거 한번 좀 보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마리만 통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잡사를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홍어 술이 사라지는 마술 요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저는 6년 전에 올렸던 낙지 영상부터 해서 조금 유튜브 내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. 혹시나 잡사의 6년 전 그 영상이 궁금하신 우리 또 사장님들은 이쪽에 이 느낌표 요걸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먹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 낙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낙지들이 자꾸 이 위로 좀 타고 넘어오잖아요. 도망치려고. 이때 이 가장자리에 뭘 바르면 낙지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고여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늘입니다. 예. 마늘을 좀 이렇게 좀 잘게 좀 썰어가지고 지금 얘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. 예. 이 가 쪽으로 해가지고 쓱 발라주면은 여러분 낙지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. 올라오다가 툭 떨어져 나가요. 자, 이 큰 거 두 마리는 갈락탕 넣도록 하고, 이 작은 거. 이 세발낙지보다는 좀 큰데, 자,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따라하지 마세요. 위험합니다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. 자. 근데 여러분들이 뻘낙지가 아닌 낙지를 이렇게 생으로 하고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비립니다. 비리고 진액이 또 많이 나오고 뭐 자르지 않은 이상은 발을 길게 하나 먹더라도 굉장히 뻣뻣합니다. 근데 이 뻘낙지만의 이 매력 이만 탁 대도 끊어지는 얘는 왜 이렇게 축 늘어졌냐 살아있게 하거든요. 아 드니까 좀 살아나네요. 꼭 조사서 드세요.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자, 소주가 좀 빠지면 좀 애매하죠? 그래도 생낙지엔 또 소주 한 잔 또 기가 막히게 봐야죠. 아, 낙지 진이 묻어갖고 손에.
刷刷，아, 이 사이에 낀다. 이 뻘락지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 부드럽냐면은 긴 발이 하나 있잖아요. 이만 이렇게 살짝 하나 돼도 톡 끊어집니다. 근데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판으로 이렇게 딱 붙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걸 생으로 좀 다져서 좀 많이 드시거든요. 자, 이제 작은 것들은 생으로 좀 맛있게 먹었고, 요 큰 것 좀 두 마리, 요거는 갈락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갈비탕은, 여러분들 지금 끓이고 있는 갈비탕은 저희 처갓집이죠. 저희 처갓집이 가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거기서 좀 먹으라고 좀 주신 거예요. 이 갈비탕 진짜 맛있거든요, 우리 처갓집 거. 우리 처갓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무튼 이걸 대추를 넣고 좀 끓인 뒤에 여기다가 낙지를 넣을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요 부위,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사실은 몸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명칭이 몸통.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내장은 빼주고 갈라탕을 끓일 거예요. 이유는 뭐냐면 이거 머리를 통으로 해가지고 넣으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는 머리를 통으로 넣으면은 까매지더라고요, 국물이. 예, 먹물을 쏘면서. 그래서 좀 내장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. 자, 살짝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베트남 고추를 좀 넣고요. 여기다가 낙지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장을 손질한 낙지를. 자. 그리고 낙지 몸통 하나 남은 것까지.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삶으면 낙지가 조금 질겨져요.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끓이고 좀 이따 좀 파로 마무리하면은 완성입니다. 자, 갈락탕 완성이 됐습니다. 오.
와, 진짜 시원합니다. 와, 와, 아, 사실 여기다가는 인삼을 조금 넣어주거나 수삼을 살짝 넣어주면은 그 은은한 인삼이나 수삼향? 아니면 뭐 더덕을 좀 넣어주면은, 아, 그냥 밸런스가 굉장히 더 좋거든요? 근데 제가 오늘 옆에 대형 마트도 가보고, 식자재 마트도 한번 가봤는데, 없더라고요. 수삼이나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, 더덕도 못 구해가지고, 예, 좀 그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한데, 아, 아, 그래도 좋습니다. 좀 시원한 느낌으로. 와, 쏴쏴. 야, 이제 낙지. 이거. 갈비탕 자체가 살짝 좀 담백하잖아요. 거기에 낙지가 들어가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더 많아졌어요. 물론 뭐 파도 좀 제 역할을 하고 그랬을 텐데, 걸쭉하거나 무슨 뭐 묵직한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. 아, 그리고 살짝 베트남 고추를 조금 넣어줬는데, 요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. 많이 맵지 않고 살짝 적당하게 매콤한 맛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, 아, 이거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맛이에요. 낙지는 제가 방금 하나 통으로 먹었잖아요. 예, 큰 거, 뜨거운 거, 예, 이거는 객기입니다. 제가 봐서는 이 발은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뜨겁고 입에 꽉 차니까 아우 어쩔 바를 몰랐는데 뱉을 수 없고 해가지고 먹었는데, 야, 이건 좀 발을 좀 잘라서 먹어야겠네. 쏴서. 아, 한 잔 더 하자.
낙지 머그박 몸통. 야. 다리 하나. 자, 갈비탕 고기 하나 딱 올리고 청양고추를 된장 찍어서 살짝 올린 다음에, 야. 한입 안주 완성. 아, 쏴쏴. 요거 저 삼계탕이나 아니면 요런 데 들어간 이 대추 요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. 이게 이야기가 뭐 독성을 흡수한다 아니면 뭐 기름을 이렇게 다 빨아들여 가지고 대추는 건져내고 먹거나 아니면 뭐 안 먹는 게 좋다 라고 하는 뭐 어떤 그 속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사실 이걸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탕을 끓일 때 해가지고 뭐 독소를 뭐 이게 대추가 빨아들인다? 그럼 이 탕 자체가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 국물 자체도 그럼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네, 삼계탕이든 뭐든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대추의 기본 성분을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삼계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추를 예, 끓여낸 대추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뭐 딱히 지방 성분을 뭐 빨아들인다 뭐 독성을 빨아들인다 요런 거는 뭐 없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대추 요 탕 안에 들어가 있는 대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아우 달달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야, 야 대추에다가 남자라도 될 것 같은데. 와, 달달한 게 진짜 맛있어요. 야 대추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다.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라는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. 혹시 80,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맛이 좋으니까 사랑이 걸릴만해. 뭔 개소리야! 자 쏴쏴. 쏴쏴. 수하다. 아. 근데 갈락탕 국물에 된장 이 고추를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? 이게 이 갈락탕이 좀 시원한 국물 맛인데 여기에 그 살짝 매끈아삭한 이 청양고추에다가 이 재래식 노란 된장 요걸 딱 찍어서 먹어봤는데 국물이 딱 시원하게 딱 넘어가니까 그 뒤로 살짝 조금은 텁텁하지만 그래도 고소한 된장이랑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맛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. 그러니까 갈락탕이나 이런 거 드실 때 반찬 가게 가시면 여러분들 그 오이고추 좀 썰어가지고 된장 묻혀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자.
지금은 아마 낙지가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.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저도 시장 가서 이 생낙지를 구매하는데 가격을 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드시기에는 조금 굉장히 뻘낙지가 좀 비쌀 거예요. 그 생낙지가 지금 비싸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조금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드시더라도 혹시 지금 이걸 꼭 드셔보고 싶다. 근데 낙지가 비싸가지고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갈락탕에 들어간 낙지는 생낙지면 더 맛있겠지만 원양산이라든지 냉동낙지도 이 탕으로 끓여냈을 때는 제법 맛이 좀 납니다. 참고하셔가지고 댁에서 혹시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살짝 좀 저렴한 낙지로 요것도 끓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바이바이.